로타리 3710 지구 총재 이침식에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5억 지니톡스 입장 감사합니다. 공개 시작자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95%는 달성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한 나머지 5%는 저를 이어서 아랑조용 총리님이 연속성 있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올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한 지역대표 여러분과 지구임원 그리고 각 클럽 회장 총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서성 이종욱 사업총장, 동암 이경준 재무총장, 김재일 의전위원장, 그리고 송창동 전략기획위원장, 강상구 초화공사단장, 그리고 지구사무실의 금파 윤상성 사무국장과 서재원과장, 그리고 국산 통영청 총계올신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에게 연초에 주어졌던 지난 1년간을 525,600으로 쇼타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신에게는 아직도 12초도 배가 있다고 해도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강함과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밭을 내립니다. 끝으로 저를 이제까지 뒷바라지해주고 또한 새로운 클럽을 창립해서 회장을 맡아준 제주의자 이경자 여사 상상 못하는 클럽 천혜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710지구 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하신 강 조영중 총재님과 회장 총무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임기 중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 3710지구를 손재일 총재님 대행에 광암 조상준 취임 총재 대행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총리지역대표 회의에서 기념품과 합당화를 한다 하시겠습니다.
대표 연수회, 회장 초우단 연수회, 지구 연수협의회, 각 지역 회장 총무 간담회 등 20건 일정을 보냈다. 특히 광암총재 일기의 회장 초우단 연수회와 4월 지구 연수협의회는 행사 진행과 시간대 등의 새로운 신적인 변화를 주어 역대 가장 많은 1,350명이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내가 해줄게. 60대예요? 50대예요? 네? 50대, 60대. 60대. 나랑 60 중반인데. 알았어. 약속한다.
약간 본인만 해요, 계속. 아유, 화면빨 잘 받아. 영상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조용히 형님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성인데 다음은 취임하신 방학 조성준 총재님의 영상을 나는 57명이잖아 고인퇴시킨 동광주클럽 야장 이은용 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당부자님 입장 환영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관심이 높은 게 뭐하는 거지? 제가 인사하는 건 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모르잖아요. 알았어. 신영석이 입장하고 조영준 총재 양양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야 정말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 30대 조영준 청년에게 로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4년 전 총재를 하겠다고 출마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니 이상하니까 하라고 말을 했는데 사회활동과 동사활동에서 재능과의 대책을 잡히는 일을 발휘하셨습니다. 극동방사, 사단법인 놀이문화재단, 광주기동시대들, 북방경제문화원,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광주경찰청 등에서 앞장서 활동하였으며 2023-24년 창원국제창의인사력월드컵대회에서 명예조직위원장으로 한국이 종합수송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용화원 입장해봐. 녹화리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입장한다. 내가 가르쳐줬거든. 2000년 미국 뉴욕 재밌어. 미국 공직에 녹화리 교환연구가 진실상으로 1개월간 미국 녹화리를 경험하고 곧바로 동광교 녹화리클럽에 입대하여 48대 동광교 녹화리클럽 회장 370증구 상지역 대표 총재 등장 대표 지구재단 국장위원장 등 클럽과 지구의 중요한 지체들 두루워치고 아라이 RFID 아시아지구 창립 멤버 로타리 코리아 스탠디사 한국 로타리 총재단 이사 한국 로타리 청소년 연합 이사 등 총재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로타리 중요한 지체를 담고 미래 한국 로타리의 큰 역할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맡은 바를 정책적으로 잘하였기에 그러면서 공업들뿐만 아니라 총재 공업들, RI 재단이사 풍창장 등 수많은 수상을 냈습니다. 로타리는 기부를 통한 봉사입니다. 이제부터 PHS 회원으로 기부를 생각하여 로타리 재단에 5만 달러 이상 고액 기부를 하였고 한국 로타리 감명장학인 3천만 원 370증구 회원 권리금 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네요. 유지민 1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통 큰 기부를 기대합니다. 이제 시작한 강한 조영준 총재님의 인기가 어느 때 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370증구 역대 최연소 총재입니다. 파격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고 회원 중심의 로타리를 만들어 오겠다는 의지를 회원들과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후 모든 회원이 변화된 로타리 권한을 만족해하며 더 유익한 로타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로타리안과 방한 조형준 총재님이 힘입고 세상의 희망을 주는 370증구의 역사를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학 조영준 총재님의 팀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가시를 지키고 따라야 할 다짐을 선사하는 순서입니다. 아, 노태환 상필원이요.
선수는 모두 산에 이르러서 오른손을 들고 선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화 조인균 총리님의 선수는 폴 헤리스와 3710주국 3504명의 회원을 향한 한입니다. 선사 본인은 국제논단이 3710주국 총재로 취임하면서 국제논단의 정관과 세칙을 준수하고 네 가지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며 숭고한 로타리 공사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지구 발전을 위하여 총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지구 로타리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제 로타리 3710지구 총재 조현준. 계속해서 취임 컨퍼런스에 가셔서 컨퍼런스 발표 때 취임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 이 선서에는 99자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서를 하면서 처음으로 못하게 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선배들에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 박수 한번 받아주시죠. 네. 뭐 평소에 했던 대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니까 로타리 총재를 왜 했냐.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정말로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 지금 현실이 지금 현재가 가장 우리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꾸라지고 생책도가 그렇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봉사라는 그 이름을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한데 왜 총재를 그래도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복수를 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복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복수, 절대 어떤 식으로든지 흉내도 못 내는 복수,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돈을 벌어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명예? 권력? 권력을 흉쇄통행이 나타나는 그런 그걸로 심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따라올 수 없는 이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봉사다. 자, 이거 봉사는 어느 누구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응원을 받으면서 내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평생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봉사가 나한테 가장 많고 그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권력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힘내낼 수 없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제가 한번 올라가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모탈을 위해서 정말 한 몸 바치려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총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희망.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을 그 이야기마다 하고 생각마다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모든 인생에서 실천하는 것은 항상 패배자인 것이고 남을 불러오고 그래갖고 팔찌를 이렇게 포인트가 된 거야 지금. 이제는 뭔가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잡아야 됩니다. 젊어져야 됩니다. 나이나 몸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희망을 주고 또 그 희망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곧 내가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희망이 돼서 이 세상이 실천으로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실천을 해서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왕국이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 조윤균 총리님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정말 많은 축하가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총재님 말씀 잘한다고 댓글 달리네요. 그래요? 네. 입만 살았지, 입만. 아니야, 아니에요. 광암 총재님이 저보다 나이 어린 최초의 총재님이세요. 나는 총각 때 바로 그래서. 아, 그래요? 어땠어요? 나도 그래. 어렸을 때부터. 아,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 아,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말씀 잘하신다고 댓글이 막 달려. 광암 조영준 총재님이 취임식인데 이분이 70년생이에요. 애수석 자리를? 뭔 말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요? 70년생이면 54세. 그리고 여기 아까 꽃다발 달고 있는 분은 문상필 전 시의원님이신데요. 오늘 축사를 하실 거예요. 누구냐고 꽃다발 달고 있어요. S석의 자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인스타 걸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로타리 총재님이요. 광주 3710 지구거든요. 아니 90개 클럽. 그래서 이 VIP 샵. 예. 앞자리. 네네네. 저는 촬영하기 때문에 앞자리 빈자리 그냥 앉아요. 광암 총재체육대표에서 3인 김원강 삼지영 총재지역대표에서 지금 그게 계속 찍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 여기 아까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안 찍을 때는 이렇게 놔두라. 이렇게 30명이 보고 있어 지금. 30명이 보고 있어요. 반가워요. 아, 제가 찍는 특별석이요? 없어요. 그냥 빈자리 앉아요. 별로 지금 저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선물도 준비하고. 아, 오시는 선물도 준비하고.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광주 근처시면 오셔도 됩니다. 아, 지금 꽃다발 전달해 주신 분은요. 광주 정선웅 의장님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꽃다발 달고 있는 누구냐고. 방금 강기정 시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네, 문상필 전 의원님하고 박병규 방산 구청장님이신데요. 엄청 능력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재 대표를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양영길 총장님, 박수 치는 대표에서 이거 보여줘봐. 선웅 회장이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쳐 이렇게 보니까. 바랍니다. 아시는 분인가 봐.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양영일 국회의원. 양영일 전 국회의원 총장님. 총장님 국회의원님. 알아요. 저 예뻐해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저기 회장협의회 의장님 정선홍 의장님이 조영준 총재님한테 지금 저걸 뭐라 하지? 저걸 뭐라 하죠? 명패. 명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하는 거 금방 알려줄게요. 댓글이 많이 조선대 총장을 역임하신 양영일 전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양영일 국회의원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조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거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키키스타가 한국 유튜버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개발했는데 100억 정도 들었어요. 존경하는 엄청 사용한 광산구에서 엄청 사용한 이렇게 하는 거 양반한 속도. 오늘 마침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임하신 강은 손재현 총재입니다. 빨리고 있네요. 그리고 국제 로타리 3710지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강한 조영준 신임 총재입니다. 먼저 국제 로타리 3710지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로타리안 모비아 번복을 해봤나?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 맛있는 가문 송재일 총재님께서는 임기 동안 삼칠일 농지 관장주에 발휘하신 정치 노력과 노무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마시는 광학 조영준 총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총재님은 견실한 중견을 기억해주며 두터운 사회적 신망을 쌓아주셨습니다. 국내외 공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로타리의 목적 분야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조총재님의 풍부한 로타리 경험과 열정적 리더십으로 31공직과 더 활력이 있게 세상에 희망을 창출하고 전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안 하려면 무료해. 지금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평화가 요구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으로 떠난 수많은 난민은 세계 도처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로타리안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지원 봉사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는 조 총재님의 비전, 열정과 행위로 삼칠일공지구 로타리안의 의료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모든 역량이 결정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위로와 지원이 큰 기쁨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로타리안 여러분과 조 총재님의 건승은 거듭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홍주호전을 위해 쓰고 계시는 한기적 홍주광역시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과 로타리안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는데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 로타리 3710 지구와 신임 총재님과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로타리 분들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상래 전 총장님을 비롯해서 조영진, 한승훈, 최우재 이사장님 그리고 어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일에 이렇게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박병규 총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이정선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신 양현일 전 총장님이시다. 국회의원 시장, 우리 엘살바도 대사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내 기민께서 함께 자리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자리는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선재용 총재님께서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로타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고 오늘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같습니다. 총재님께 제안하신 환경 복사 기금 전 클럽 참여 캠페인에서는 무려 57개 클럽이 참여하셨고
인다우먼트 환경 기금으로 약 6만 5천 불, 그리고 로타리 재단 기부 80만 불을 기부하는 데 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국내에 펼쳐주신 환경운동 봉사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힘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우리 조용준 총재님은 축하드립니다. 가장 젊은 총재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젊은 총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조 총재님께서는 우리 광주에 2019년 개최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시민 서포터즈 단장으로 대회의 큰 성공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줬던 대담당 선수였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타리안 가족과 우리 지역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봉사로 꽃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로서도 딱 1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와 전원 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회초리도 들어주신 덕분으로 1년 동안 광주가 빠르고 정확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광주를 시민행복의 중심에 두고 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노타리안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조영준 총재의 취임과 손재윤 총재님의 그동안 노고를 함께 축하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이정성 교육감님의 집사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성입니다. 먼저 오늘 취임하시는 광암 조영준 총재님 축하합니다. 저는 교육감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저도 친평 로타리언 자격으로 더욱 축하드립니다. 저희 로타리에서는 회원이 총재님을 쳐다보기는 하늘같은 분이신데 오늘 전임 총재님과 함께하면서 축하하신다는 게 정말 저에게 아주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 우리 임하시는 감은 손재현 총재님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재님이 계셨기에 우리 로타리가 오늘 이만큼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시간 반 전에 와서 이 로타리아로서 로타리의 멋과 맛과 또 로타리 아우라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침식에 총재 1인식의 감원 중에 우리 조영준 총재님의 가장 젊은 총재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총재라고 하는 점에 놀랍고 이러한 총재를 뽑아주신 우리 로테리아님들이 정말 앞으로는 젊은 총재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Great Hope in the World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꼭 실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란인 것은 얼마나 완전히 좋은지 취임사에 취임 원고 없이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한자 틀림없이 마치 원고를 읽듯이 취임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 일도 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살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치는 라이트 브레이크. 올바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자리에 앉는다. 쉽게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조영준 신임 총재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뽑았으니 우리 모두가 또 협조해서 우리 국제노선의 3710 친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왕유식 유익점은 특별히 노타리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사회문화와 현재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710 노타리가 우리들만 갖고 있는 봉사의 정신이 아니라 이러한 봉사의 정신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탐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봉사가 곧 인성교육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정신이 3710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업무가 나가려고 하는 우리 방구교육청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3710 노타리와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진다면 저희로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새롭게 취임하시는 조영준 총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담당하는 이러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영준 총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총재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외민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스탠딩 스피치로 면제 정수 한국 노타리 총재 단 위장님이 간단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나한테 누가 그러면 이거를 선물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 그럼 이거를 화이팅을 26개 달려야지 나한테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탠딩 축사. 이 존경하는 3710 노타리들 그리고 강기정 강주시장님 등한 대리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겠어요. 정말 이 노타리 안에 기능이 하긴 어느 것보다도 더 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3710 강주에는 아라회장 대대로도 왔고 또 13년 전에 총재 이신식에 박남수 총재와 또 차기 의장을 맡은 신재구 의장님의 이신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장은 변화하고 지난 회기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우리 손재윤 총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앞으로 하늘을 맡아신 우리 조생준 총재의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 3710구를 이끌어 갈 주영배우요 선장이 바뀌는 날입니다. 1년 동안 긴 연정을 하실 때 정말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항해 아래는 어떤 공연을 할 것일까? 우리 3710기호의 3000개인 넘는 배우를 선선해서 멋진 항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이 모든 노타리들에게 기억과 자산으로 희망이 될 수 있고 임기를 마치는 내년 이날에는 모든 배우들이 비립 바르크를 마를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젊은 총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탠딩 스피치 축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좋지 않았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홍콩과 도네스 마무리 얘기가 나갔습니다. 저희 이제 2개월 전에 여기 지금 총재님들 그리고 여기 봉사를 선생님들 저희 원장님 앞에 계신 분 포함해서 홍콩하고 계십니다. 회의 봉사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고생했지만 굉장히 돌아가는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쭉 올해도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한다는 메시지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총재님 새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전당대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임하신 강훈 손재일 총재님과 서성 이정욱 사무총장, 동암 이경준 재무총장께 광암 조현준 총재님께서 재임 공동패와 지구임원 공동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강암 조현준 총재님과 강훈 손재일 총재님, 서성 이정욱 사무총장, 동암 이경준 재무총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손재일 총재님께 드리는 재임 공동패입니다. 공동패 국제 로타리 3720 지구 총재 강훈 손재일. 대안은 2022-23년도에 국제 로타리 3720 지구 총재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3720 지구 달성과 로타리 공공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2023-24년 총재 광암 조현준. 안녕하세요. 이 공동대 공동대는 2022년 총재 204년 최현준님의 주요 입장을 주시겠습니다. 공동대와 함께 행운의 행운 대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성 드리는 공동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패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사무총장 서성 이정호. 대안은 2022-23년도에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사무총장으로 개임하시는 동안 특철한 봉사정신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구 발전과 로타리 공공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2023년 24년 총재 광암 조현준. 공무대학의 행운의 행운대선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암 이경준 재무총장께 드리는 공동패입니다. 공동패 2022-23년 3710구 재무총장 공암 이경준. 이하라는 조금 전에 전한 공동패와 같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역시 행운의 행운대세를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종목이님 입장 환영합니다. 하겠습니다. 강원 선재 총재님 나이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 2006년도인데 2014 지역대표 2006년도에 처음 봤어요. 동학동 단글러 35살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절 잘 모르고 경치에 나왔거든요. 근데 잘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애기같이 보였을까. 부자클럽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 맞아요, 광산구청장님이요. 박병주 구청장님이세요. 멋진 구청장님. 그랬어요. 부자클럽님 구청장님한테 백수한 그 저기 상무님 자랑했어요. 광주에서는 광주야 광주. 광주 엄청 내가 모든 할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는 미국 거잖아. 틱톡은 중국 거고 한국 이제 한국 거 티켓이다가 한국 거 지금 그 의미가 있어요. 와 8천만 불이면 얼마야? 1억 얼마죠? 장진석 의장님 들어왔습니다. 장진석 의장님 안녕하세요. 특별 제의를 강한 조은 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주를 좀 알리고 감사합니다. 폭죽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는 분 다 가입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앞으로 나 저기 아 그래? 라인을 따라야 되겠는데요? 제가요? 아 제가 따라 드릴까요? 어떻게? 아 따랐어요? 그러면 여기 아 이걸로요? 와인으로 하시죠? 네. 아니요? 저는 누가 따라주실까요? 제가 따라주실까요? 아, 양현우 청장님 너무 반가워요. 모두 잘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살 많이 쪄갖고 잘 못 알아봐요. 감사합니다. 잘 태우셨으면 모두 일어나서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아, 장동건님 입장 환영합니다. 우리 멋진 광암 조영준 총재님이요. 70년생인데요. 광주 지구 3000년생. 너무 멋지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초하의 대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히 끝내지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클럽의 제일 어른이시고 제 지구의 가장 어른이신 우리 기초 신흥수 총재님, 또한 학자이신 강동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신 우리 신흥수 총재님께 감히 끝내제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네! 아, A도 바르셔, 아주. 조영준 총재님. 사과합니다. 실은 제가 동광교 로컬이 1970년도 7월 20일 날 창립 멤버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광암 총재는 1970년 10월생입니다. 우와. 제가 로타리 입회했을 때 광암 총재님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아주 참신한 이제 총재님이 됐는데 저는 3세대 총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가 이렇게 많이 복지를 해오면서 광암 총재가 진심으로 큰 일을 만들 것이라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하시면 여러분을 희망을 해주십시오. 세상에!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방한 조영주 선생님께서 태민 인사와 함께 사정을 마치겠습니다. 광역시장님이세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세요. 아, 광주의 주역들 리더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신 분은 강기정 광주시장님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강기정 광주시장님이신데 여기 옆에 분 누구시죠? 늦게 왔으니까. 네. 광주시장님 인기가 되게 많으세요. 고마워 많았는데. 네. 나누고 명함 하나 줘요. 그래도 아, 폭죽 시장님한테 폭죽이 터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시장 인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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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예요. 아, 조영준 총재님하고 양영일 전 국회의원님 다시 하셨습니다. 양동원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광암 조영준 총재님을 광암 조영준 총재님의 지역 대표들입니다. 지역 대표. 잠깐만요. 뒤로. 아, 감사합니다. 이쪽에 좀 찍을게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좀 뒤로 볼게요. 네. 광주 지역은 15개 지역이 있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광암 조영준 총재의 각 지역의 대표들, 15개 지역의 대표들이고요. 총재 보좌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당말 박사님 감사합니다. 장동건님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총재님이신데요. 김복원 총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분들 다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네, 생방송. 총재님, 인사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우리 같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총재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축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방암총재님 이렇게 취임식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너무 좀 기쁩니다. 네. 우리 방암총재가 총재로서 훌륭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화이팅! 너무 말씀 잘하시고 제가 지금 자,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자, 다시요. 하나, 둘.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총장님. 운전자.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총장님. 아이고, 어찌까. 사진 한 번. 이쪽, 이쪽. 아, 옷은 안 나옵니다. 얼굴 나옵니다. 하나, 둘. 네. 시드니 형님. 멋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멋지대요. 여기서 댓글로. 사진 우리 끼리 찍어. 총재. 어, 같이 찍으세요. 네. 같이 찍으세요. 우리 조영준 총재님하고 김복원 총재님, 또 심재규 총재님, 그다음에 강기정 시장님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정말 그리운 분들. 김봉훈 총재님. 네. 자, 영상을. 자, 여기. 아, 찍으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갖고. 네. 자, 사진 찍으세요. 네. 아. 아, 너무 멋진. 자, 아. 좋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총재님, 여기 봐주세요. 고개 드시고.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찍습니다. 광주 지역을 보낸 역대 총재님들이십니다. 좋습니다. 역대 총재님들이 광주 광역시 강기정 시장님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광주 지역에. 자, 시장님 화이팅 하십니다. 시장님. 시장님 거기 서시고 화이팅. 제가 해치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강기정 시장님.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는 광주 지역의 역대 총재님들하고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저기 우리 회장님, 시장님도 찍었어요? 네. 어, 시장님이 퇴장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네네. 아, 우리,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회장님 오셨네. 오랑면이 입장 환영합니다. 총재님, 여기는 어떤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아, 여기는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나주, 나주 사랑. 나주 사랑 분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아, 인도에서도 입장했네요. 오랑면이 감사합니다. 다시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여기는 나주 분들이네요. 여기도 화이팅 합니까?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나주 사랑! 나주 사랑! 화이팅! 뭐 안 맞아. 잘 나왔습니다. 손님 잘 나왔어요. 여기. 아, 한 번 더 찍어요. 여기 아, 제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주 사랑! 네. 아, 제가 나주 사랑 할게요. 자, 나주 사랑! 화이팅!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어, 축하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여기 꽃 받고. 자, 저 봐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무슨 모임입니까? 한빈 노타리. 네, 한빈 노타리. 미안합니다. 몰라가 됐습니다. 한빈 노타리. 아, 가족분들인가 보다. 아, 가족. 가족분들. 조영준 총재님 가족분들이에요? 아. 조영준 총재님의 가족분들입니다. 아, 수나 마스터님 선물 감사합니다. 여기는
광암 조영준 총재님 가족분들이세요. 가족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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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조영준 총재님 가족분들인데요. 사모님이 진짜 미인이시죠. 예. 아들이 모델 같아. 아들이 모델 같아. 하나 둘. 아들이 너무 잘생겼네요. 모델 같아요. 다시 찍습니다. 우선 됩니다. 하나 둘. 원빈 됐습니다. 원빈 같아. 네, 아들 원빈 같대요. 아들이. 광주 미스길님이. 길지 회장님 어디 계세요? 길지 회장님 오셨어요? 여기 조영준 총재님 가족분들입니다. 광암 조영준 총재님 제로타리 3710지구 광암 조영준 총재님 가족분들입니다. 자, 저 봐주세요. 저 봐주시라고요. 네. 다시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저 봐주시라고.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총재님. 총재님. 조씨 화이팅. 뭔 화이팅이요? 조씨 제가 할게요. 자, 제가 할게요. 조씨. 화이팅. 조씨 아는 분들은. 어머니 조씨 아니어서 잘 안 들어. 어머니 나 조씨 아니야. 자, 채씨도 해 그러면. 자, 채씨. 화이팅. 그럼 반응이 안 돼. 총재님 인도에서 축하한다고 이제 메시지 와요. 자, 총재님 또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이수연 회장님 얼마 전에 이침식 했었죠? 회장님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켜게 하고 그래서 수나 마스터님 지금 여기는 위더스 웨딩홀에서 광암 조영준 총재님 취임식이에요. 엄청 사람들 많이 왔어요. 지금 사진 찍는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찍고. 자, 저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됐습니다. 화이팅! 네! 됐습니다. 내가 사진 찍는 거 뒤에가 있어요. 다 식사하러 가셨어요. 자, 저 봐주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네. 자, 저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저 봐주세요. 됐습니다. 기초 탄탄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멘 성성복님. 폭죽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박정수 씨가 이번에 가장 고생한 사람. 정말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한 분이 왼쪽에 계신 박정순 우리 의전 위원장님이시는 것 같아요. 자, 거기 찍고 찍어드릴게요. 저 봐주세요. 자, 저 봐주세요. 하나 둘. 자, 저 봐주세요. 자, 저 봐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총장님. 사무총장님.
누굽니까? 아, 솔리콘 알리미님장 환영합니다. 일단 소리 한번 찍고. 여기 저도 한번 찍으러 가야 되겠어요. 저도 한번 찍으러 갈게요. 못생겼는데. 감사합니다. 아, 하와이신 입장 감사합니다. 오늘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있어요. 저는 진짜 땀이 범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럽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총회 클럽 올라가겠습니다. 와, 광암 좋은 클럽 올라가셨다. 여기 광암 조영준 총재님이 동광주 출신인데요. 동광주 출신 맞죠? 좀 뒤로 가세요. 네. 식사 아, 맞아요. 가수 경민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 사진 찍어. 렌즈 부자 클럽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 맞아요. 배고파요. 여기가 어디예요? 동광주 클럽이에요? 어. 아니. 거기서요. 거기서 찍은 게 좋아요. 아. 안 나와요? 네, 저 뒤로 가야 돼. 잠깐만요. 멋있다 이거. 화면 되게 멋있게 나와. 화면 되게 멋있게 나와요. 맞아. 못 뵀어 아직. 저만 이런 거 하시네. 입회를 조영준 총장 입회를 시키셨던 거예요? 조영준 총장을 입회 시킨 거예요? 그렇지. 오, 진짜 가장 훌륭한 일 하셨네. 이렇게. 아, 솔리콘 알리미니 크레센도 카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광암 조형준 총재님이신데요. 국자료 3710이고 총재님이신데요. 몇 대 총재님이신가 그러면? 42대 총재님이세요. 너무 멋있죠? 이 총재님을 입회하신 분이 이분이시래요. 이분이 정말 멋있는 저랑 동기죠. 회장 동기분인데, 이윤룡 회장님. 회장 동기분인데,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따님도 아, 엄청 괜찮고.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 조영준 총재님 멋있다고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멋있다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 여기. 자, 저 봐주세요. 우와.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아, 진짜. 됐습니다. 잘했어. 야, 잘했어. 그러니까. 아니, 사람. 다시 찍고 다 같이. 오늘 사진 찍어서 잘 보셔야 돼요. 야, 근데 저 작품을. 뭐지, 있어, 성우가. 작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저 무슨 작품이랑 저거를 지구에다 갖다 놔. 저 작품은 뭔데요? 비누하고 그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저 작품. 꿈. 네. 아, 고래의 꿈? 이게 뭔데요? 고래의 꿈에서 한번. 이지한 작가가 서부에 있는 건데. 아.
여기서 이렇게 우리 들고, 넥타이 색깔하고 어 그러네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들어. 너무 멋있다. 총재님 여기 앞에서 한번 포즈 한 번만 취해 보면 안 될까요? 손을 다치니까 안 돼요. 총재님이 여기서 한 번만 포즈 취해 주세요. 아니 손이 있으면 된다고 내가 배웠다고요 오늘. 예. 총재님 여기서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이리 와요 얼른. 아. 어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한 번만. 여기서? 아. 사진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이거 찍으세요. 여기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누구세요? 누구시? 네. 아 동문들. 아우 너. 여기 학교 동문 분들이래요. 이쪽으로. 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장 환영합니다. 네세 수나 마스터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가 광암 조영준 총재님 학교 동문들이래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됐어. 네. 하나, 둘, 셋. 오, 기초 탄단 입장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총재님, 이제 명표랑 수고하셨어요. 응? 네, 그래요. 어, 옆에서 찍으세요. 나는 영상이니까. 마음대로 찍으세요. 나 뒤에 찍을게. 앞으로 빼놓을게. 회장님, 여기서 축하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자, 네. 네. 오늘 강암 조영준 총재님 370 전략 수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총재님 취임 준비까지요 한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도 고생을 쭉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아 정선웅 그 의장 회장 협의회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어 우리 클럽이 몇 개예요 총? 91개 클럽 회장님 중에서도 대표 의장님이신 아, 정선웅 아성 정선웅 회장님 어, 너무 멋지세요. 총재님 너무 멋지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무슨 대표님이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총재님 어떡해요 행사 이렇게 만족하셨어요? 어 최고죠. 어. 젊음이 느껴지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젊어서. 아. 젊게 한번 해봐야죠. 네, 네 기대됩니다. 우리 저 꽃이랑. 응. 나 꽃다발 하나만. 꽃 좋아하신 거. 꽃다발 나 이거. 아니. 꽃다발 하나만. 아, 나 꽃다발 하나. 한번 먹어. 네. 책 나누죠. 총재님, 저랑 이제 인증샷 한 번만 찍어. 오케이. 아, 총재님, 꽃다발.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정말 너무 멋진 총재님이 취임하셔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영상 길이길이 남겨놓을게요. 예.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 계속 많이 찍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땀을 많이 흘렀어요, 제가. 어, 네, 세선미, 내 친구 안녕. 그 다음에, 초이스 캐시, 어, 초이스 캐시님, 네, 안녕합니다. 우리. 식사하러 한번 가볼게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신생클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 잔 정리하고 계셔요. 끝까지 뒷처리를 하시는 분. 식사는 어디서 해요? 4층이요. 4층이요? 4층으로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몇 층이에요? 아, 그럼 한층 더. 광암 조영준 총재님 취임 축하하는. 아, 여기가 500석이 넘는데요. 가득 찼어요. 샤라네 꽃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 2023-24년도 신생클럽이 창립이 됐는데 장성 초하로타리, 광주 중복로타리, 목포 애양로타리 창립이 되네요. 여기는 위더스 에딩홀인데요. 밥 먹으러 4층으로 가는데 거기 모습만 잠깐 비춰주고 가겠습니다. 맞아, 사료의 권이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님 축하하는 환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김복원 총재님, 신흥수 총재님, 천천히 한번 비춰드릴게요. 진짜 많이 왔는데요. 그거를, 여기 작품 아까, 이재한 작가가, 작품명 행복한 상상, 몽상가인데요. 본 작품은, 여러 컬러를 지니고 있는 고래의 조형물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상단의 몽상기는 동행하는 서투른 여행자를 조형적 언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지한 작가는요, 본 조각을 통해서 새로 취임하시는 총재님의 슬로건에 행복한 상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이지한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국제로타리 3710지구 강훈 손재윤 총재님이 임하셨고요. 광암 조현중 총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이쪽에를 제가 못 찍었거든요. 너무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진짜 광주의 리더분이시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님이 축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남겨놔야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축하드리네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광주의 리더분이 한 분도 탄생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1년 동안 할지 진짜 기대됩니다. 천천히 찍어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여기가 또 이렇게 애쓰신 분들 계세요. 또 이쪽에 화순 군수님도 축하. 이렇게 지구회장님 이렇게 축하하신 분이 정말 많으세요. 이쪽에 이렇게 축하하신 분인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쪽이구나. 4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지 말까요? US 아람미님 입장 환영합니다. 이렇게 꽃 화환이 많이 왔어요. 4층에 식당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리더스 웨딩홀인데요. 광주광역시 그 터미널 부근에 있어요. USA님 입장 환영합니다. 저를 좀 보여주고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4층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광주에 있는 음식 되게 여기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축하의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 네. 갑자기 시키. 아이고, 잘하시네.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강원 손재웅 총재님 2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광암 손재웅 총재님, 갑자기 광암 조영준 총재님, 화이팅입니다. 문효상 의전위원이십니다. 이쪽은 성함은 잘 모르겠네. 세상에.
네, 멋지십니다. 편집 하세요. 아, 편집이 없어요. 생방송이라. 총재님. 아, 아니, 아니. 축하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가시려고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최종대님 입장 환영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축하의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 소개를 하시고. 자기 소개를 하시고. 삼성공지구 이상래. 옆에 서 계세요. 네, 옆에 서 계세요. 네. 네, 경제님 팀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까 김봉원 총재님 멋지신 분을 자꾸 출연하셔야 돼. 너무 예, 축하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총재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예. 계속 인사하세요. 주인공이시니까. 아, 축하의 한 말씀 하실래요? 여기도 축하의 한 말씀 해주셔야지. 아니야, 난 또 의전해야 돼. 좀 어, 그래요, 그래요. 의전하시고. 역시 끝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박종순 의전위원장님. 네. 김봉원 총재님 안녕히 가세요. 차키 총재님 거. 네. 아, 보너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음식값 비싸죠? 한 700인분 시키셨어요? 엄청 비싼 데인데. 오, 안녕하세요. 부장님도 출연해요. 어, 맞아요. 부장님, 축하의 한 말씀 부탁해요. 아유, 네. 앞으로 우리 3710 지구를 축하를 이끌어 가시길. 네. 많은 젊은 총재님, 지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젊은 패대기와 패대기, 네.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네. 3710 지구를 네. 아마 한도야 접으실 것 같습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서 계세요, 총재님은. 네, 네. 우리 의장님. 네. 우리 3710 지구. 네. 유능한 총재죠. 네. 평균 총재 전투를 네. 밀고 네. 우리 3710 지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구로 될 거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어휴, 네. 네. 믿어볼게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 네. 아, 네. 아. 어, 안녕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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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와. 아, 축하해 한 말씀 하시라니까. 축하해 한 말씀. 축하합니다. 나도 갔다 왔어. 네, 갔다 와서. 다녀오세요. 어, 사진.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어,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잘하시네요. 여, 방송을 아시네. 어이구, 방송을 아셔. 어이구, 네,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화이팅! 어이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네. 네. 봅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 따라다닐 거야. 멋있더라. 친구분인갑다. 네. 네. 혹시 축사를 빠지신 분 있으면 한 번씩 하세요. 네. 네. 축사. 네. 네. 스승님이셔요? 네. 인사하세요, 다들. 여기 의전위원장님 여기 따라다니셔야 되겠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코난 22 입장 환영합니다. 인사를 식사하는 데마다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음식이 엄청 좋은 데예요. 우와, 총재이신 영부인. 아, 네.
와인 와인이라 보시나? 응. 와인 위에 나는 노는 거 언제 연장님? 와인 와인 남은 거. 와인 남은 거. 축하 이렇게 이렇게 축하. 너무 이쁜데. 여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나주 사람 집이야. 아 아까 그 이쁜 그 사진 찍으신 분. 네, 이쁜 거 같아요. 어 그러시구나. 와.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얼굴 맛있나요? 네, 일단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좀 많이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총재 지인분. 방송을 아시는 방송을 아시는 분이네. 네, 바로. 네, 식사를 끝나고 2부에서 식사하시는 분한테 인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위도스 웨딩홀 4층인데요. 방암 조영준 총재가 취임식을 끝나고 지금 식사하시는 분한테 인사하고 계십니다. 김진열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김이, 김진열 국장님 입장 감사합니다. 여기는 광암 조영준 총재님이 식사하시는 분한테 인사하고 계십니다. 아, 김진열 국장님 입장하셨어. 4번 룸, 4번 룸. 지금 광주는 의양, 해양, 미양이잖아요.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가격이 좀 있는데 음식. 빨리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인사가 언제 끝날려나. 많은 분들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 인원이 한 700명 넘게 왔어요. 아직 못 먹었어. 배고파. 완벽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개천 탄탄 서포터즈 입장 환영합니다. 김진열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들이 잘생겼다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개천 탄탄 서포터즈 입장 환영합니다. 일일이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다 하고 계시네요. 정말 애의도 바르고 정말 괜찮은 총재님이 우리 3710 총재님이 되셨네요. 오늘 그 말을 한 번 더 해보자고 지금 오늘 처음 한대요. 총재가 안 사봐요. 시드니 형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드세요. 지금 조영준 총재님이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 왜? 결혼했어요. 네. 저 총재께서 그런 분들 만났는데 아까 처음이에요.
여기만 보고 여기 찍을 거야. 여기 찍을 거야. 한 말씀 해봐. 축하해. 한 말씀. 축하합니다. 아, 네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개처 탑단님 입장 환영합니다. 김창모님 입장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조영준 총재님이 행사를 끝나고 식사하실 분들 인사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졌어. 나 잘난 품품했어.
밤엔 송성동이 입장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조영준 국제로타리 3710지고 조영준 총재가 행사를 끝난 후에 식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헐 지어! 헐 지어! 축하드립니다. 축하 한 말씀해. 여기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이쁜 우리 축하의 한 말씀이 조영준 총재님. 조영준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에 띄는 미인들이죠.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총무님이세요. 네. 여기 우리 비엔날레 에싸. 가요. 네. 여기는요, 앞에, 것 여기 앞에는. 우리 사무총장님.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뒷구리 가져갈 거예요. 배고프신가 봐. 식사 좀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아, 식사하는 거. 예, 식사. 식사. 홍경선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 광주는 여기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음식을 잘 알아요. 야, 그만 죽어. 아, 이제 그러면 인사 마지막 한마디만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기분 화이팅. 또 이렇게 아니 키키스타 화이팅. 키키스타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맛있게 편하게 드세요. 네. 그만 찍어야 되겠어요. 뭘 먹을까?